아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, 진짜? 뭐가요? 아, 얘가요.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한 통도 안 오고 진짜 나한테. 뭐 싸웠어요? 아, 싸우긴 못 싸워요.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지. 아,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... 어서 와요, 문 변호사님. 어쩐 일이세요?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, 방 계장님. 아, 여기가 중국집이냐? 나 그냥 갈까? 아니야, 가지마. 안녕하세요. 도와드릴까요?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앉아 계세요. 아, 예, 근무이죠? 네, 여기요. 삼선짜장 곱빼기로 하나 하고요. 저 보통이에요. 네, 보통 두 개 하고요. 탕수육, 라조기, 양장피, 뭐 까쇼새우 거기서 한다는 것들은 다 보내주세요. 네,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왔거든요. 그냥 있는 것들 다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하는 평온한 선물 같은 일상들. 무슨 일 있어요, 정아? 아니. 은혁이 너 어제 술 먹고 들어가면서 전화도 없더라. 받지도 않고. 아, 거기 내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 있잖아. 거기 어제 회식이었거든. 근데 회식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 잘 시간이어가지고. 아, 그리고 나도 술 먹어서 뻗었고. 아, 다신 안 그럴게. 응? 몰라. 어? 웃었다. 그러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어. 아, 근데 진짜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할게. 웃기지도 않네, 진짜. 뭐? 하하하하보다는 되게 보기 좋네. 야, 근데 아직도 노건사님 볼 때마다 반하고 설레고 그래? 그래. 너 술 취했어? 그치? 그치. 아직도 반하고 두근거리고 그럼 진짜 미친 거지. 가끔 반해. 아, 재수없어.